이거는 연기 대상. 어? 2009 SBS 연기 대상. 연예인 대상.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코트의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오래된 혹은 귀한 물건들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그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반응이 좋았던 물건을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 하신 분에게는 1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의 진품 명품. 자, 첫 번째 참여자 분이십니다.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 귀한 거예요? 그 어릴 때, 요새는 안 팔 거예요. 파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막 초등학교, 요런 시절에. 누텔라마 치사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유희왕 카드가. 그 중에서 이제 이 다섯 장은 거의 뭐 그 만화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뭐 섯다로 따지면은 38 광땡입니다. 이거 다섯 개 내면은. 아, 38 광땡이야? 네, 다 내면 이깁니다, 이거. 네. 아, 이게 1억짜리라고? 이 종이 쪼가리가? 그건 에바예요. 에바지? 네. 아, 자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꾸 뇌피셜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것도 모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그 카드팩을 까면은 실제로 판단 말이고 500원에 해가지고 6장 이런 식으로 파는데. 야, 그럼 10만원씩 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정말 안 나오나 보네? 네. 완전 희박한 확률인가 보네? 잘 안 나오죠. 액조디야. 참, 전 잘 모르겠지만 이 가치가 어떻게 되지? 이거는? 글쎄요. 근데 뭐 동네에 한 명씩은 다섯 개를 다 모은 놈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치가 아, 동네에 한 명씩은 있었다? 네, 한 명씩은 이걸 다 모은 놈이 있었어요. 이걸 뭘. 자, 아무튼 아니, 중고나라에 한번 들어가서 봐볼까요? 들어가서 액조디아를 진짜 파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그래서 가치를 정확한 지금 현 가치를 알아야 돼. 와, 중고나라 파는 게 있어. 가격 1,000만 원? 미친 씨. 아니, 이거 그거 그냥 걸어놓은 거고 이거 판매 완료된지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보면은 카드가 진하죠? 이게 찐 카드예요. 찐 진짜 카드. 이게 일본판, 일본 초에 한정판 진짜 카드고, 요 왼쪽 거는 약간 한국으로 오면서 개량된 제품들이죠. 보면 다 한국어죠? 예. 어, 이 사람은 진짜예요. 근데 너 이렇게 신나가지고 이렇게 예? 좋아하냐? 아니, 그냥 그런 거 같아가지고 입술에 막 윤기가 막 갑자기 잘잘잘 도는데? 이 새끼 진짜 서브컬처의 끝판왕이구만. 모르는 게 없어. 판매 완료됐대. 우와, 10만원에 누가 팔았어. 아니다, 야, 25,000원. 에이, 장당 5,000원이네. 아, 장당 25,000원짜리네 팔렸어. 에이, 뭘 뭐 대단한 거라고 아주 그냥. 아유, 어? 뭐야 이거? 88 올림픽 기념 주화구나. 네, 대회 유치 기념 주화네요. 와, 이거 가치가 측정이 불가한데 이 정도면은? 어? 왜? 88 올림픽 기념 주화 가치가 낮은 이유. 아, 이때 많이 풀렸구나. 네, 수십만 개 풀렸네. 이 정도면 거의 뭐 액조디아랑 비슷할 것 같은데 가치가. 금도 제일 적게 푼 게 3만 개로 푼 건데 금색 아니면은 딱히 그렇게 귀하다고 볼 수가 없네요. 액조디아가 이겼습니다. 액조디아 승. 어? 뭐야 이거? 이거는 이제 그 본인 외 할머님께서 결혼할 때 왼쪽 코쪽 사람 얼굴 결혼 반지라고 하십니다. 요 외할머니 결혼 반지. 네.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근데 이런 반지는 좀 오래된 골동품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사실 결혼 반지가 외할머니가 뭐 좀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거나 그러면은 좀 그런 분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린 건데. 네. 그냥 외할머니. 알겠습니다. 예. 이건 영상은 못 말려. 근데 우리 엄마네 집에도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던 인터넷 배울 때, 컴퓨터 학원에서 인터넷 배울 때 쓰던 그런 것들, 예, 90년도 책들 저희 엄마 집에도 많이 있는데 영상은 못 말려. 알겠습니다. 응? 이분은 이제 킹기훈 씨 팬이라고 하십니다. 킹기훈님 아니야 이거? 아니 그 팬분이시라는데 저한테 제일 귀한 물건은 제가 코트 형님, 킹기훈 형님 광팬인데 저희 친누나가 일하던 곳에 킹기훈 형님 어머니가 일을 하셔서 제가 정말 팬이라고 누나가 말해주면서 킹기훈 형 어머님께 결혼 사진에 사인을 받아 와주신 킹기훈 형님.
이에 사인이 있는 결혼 사진이 말은 좀 무튼 사인이 있는 결혼합니다. 예. 어, 사인이 있는 그 결혼 사진, 어, 웨딩 사진. 예, 본인한테는 보물 1호라고 하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노래하는 코드. 뭐지 이거는? 그 투표 도장인 것 같습니다. 아, 얘들아, 집에 좀 물건 좀 내세울 것 좀 내세워봐. 뭐야 이게? 지금 엑조디아가 제일 지금 귀한 것 같아. 25,000원짜리가 시벌 새끼들아. 아니 진짜 뭐야 니네? 코코카카. 어? 백두산 담배. 근데 이거는 강원도 가서 살 수 있어. 북한 담배 아니에요 이거? 북한 담배. 그러니까 강원도 놀러 가면은 통일전망대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존나 많이 팔아.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군대 22사단 나왔는데 거기서 이런 데 한번 데려가 줬거든요. 이런 거 졸라 많이 팔던데. 예. 8mg이면은 니코틴 수지 이게. 네. 와, 좀 센 편에 속하지 않냐? 말보로 레드랑 비슷하네요. 똑같나? 예. 이것도 맥아더 장군이 진필 사인. 뭐라고? 맥아더 장군이 써주신. 아, 나 씨발 진짜 장난하나 진짜. 야, 애들아, 니네 진짜 왜 그래? 한국은행권 500원? 우와 옛날 돈. 근데 이거 장난감 같은데 약간 느낌이? 아니 500원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분의 얼굴이 누군지 모르겠고, 근데 그리고 얼굴이 좀 되게 만화 같은 느낌인데? 장난감이야 이거. 아, 이순신 형님이야? 아, 근데 500원권이 지폐로 이렇게 발급이 될 때가 있었나 싶고, 보니까 500이라고 적힌 이 글씨 폰트도 그러고, 이거는 좀 저 장난치는 것 같은데. 500원 지폐. 어, 진짜 있는 거네? 어, 죄송해요. 이순신 형님이 되게 세련되게 나와가지고. 이거 가치가 얼마 될까요? 5,000원이라네. 아, 아. 아니, 씨발, 진짜. 엑조디아 승. 엑조디아 지금 멱승을 하는 거야. 25,000짜리 엑조디아가. 오,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거 잠깐. 얘... 이분 사진 세 개예요. 근데 인증을 안 했잖아. 아, 그 세 개예요. 마지막 거 인증돼 있어요. 야, 어디 사는 거야? 이분 집에 있어요, 여기. 민속촌 사시는 분도 아니고. 와, 재봉틀. 이거 진짜 오래돼 보인다. 어, 집이 약간 좀 토속적인 그런 민속촌 느낌이. 그러네. 이거 말고는 딱히 뭐 볼 게 없네요. 이거 말고는. 예, 좀 굉장히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어, 어? 로또? 잠깐만, 로또 당첨된 거라는데 이걸 봐야 돼. 일단 870회를 확인해야 돼요. 로또 870회? 예. 코트라고 저 위에 있어. 저거... 위에 있어요 코트. 와, 잠깐만. 아이 씨발 새끼를 봤나 이 개새끼가. 전혀 아니야 개새끼야. 씨발라마. 야 씨 개새끼들아. 야, 니네 휴지쪼가리 왜 보냈는데. 이건 진짜 긴장빨구만데 첫 숫자부터 21인데 개새끼가. 코코카카. 요건 뭐지? 이게 지금 카우스 피규어인데 가치가 5천에서 한 7천 달러 한다고 합니다. 진짜? 네. 카우스 피규어? 네. 근데 카우스가 뭐야? 일단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고요. 5천에서 7천 달러로 많이 파세요. 카우스 얘를 모르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개새끼 봐. 진짜 죽여. 본인이 이제껏 발치한 이빨들 깡냉이들을 모아가지고. 아니 이걸 왜 모으고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 그렇죠, 이빨 본인, 빠진 것들을 네, 본인 깡냉이를 모아가지고 들고 있는 거죠. 진짜 이게 새. 아이고. 이건 뭐야? 이거는 그 본인 그 할아버지인가 물려주신 코뚜레. 직접 만든 코뚜레를. 이렇게 보내주셨어. 소 그 코뜰에? 예예. 예. 직접 나무를 꺾어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뒤에 보는 거. 이거는 연기대상. 어? 2009 SBS 연기대상 신상 나올까봐 밑에 가렸는데 이거 안 가린 사진 저한테 있습니다. 연예인이야 이 사람?
이 사람 부모님이 연예인일 수도 있죠. 여러분 주연상이 아니고요. 예. 주연상이 아니고.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공중파 연기 대상인데. 그건 그러네. 그렇죠. 누군지 알아보면 안 되나? 야 근데 뭐 잘못될 게 없잖아. 그냥 컨텐츠로 그냥 건 거니까. 예. 아 근데 신상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예. 신상 나오는 건 약간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예. 연예인 분이실 수도 있겠네. 본인이실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연기 대상 대한민국을 빛낸 연기 그 대상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코코카카. 이거는 박지성 선수 친필 사인이 담겨있네요. 근데 지가 박지성 선수 사인한 거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인이 똑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 우리나라에 그 호날두 사인 뭐 이런 거 친필 사인 같은 거 받았다 그래가지고 한글로 호날두 써는 새끼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 뭐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 위안. 아 이거 북한 돈이구나. 북한 돈 100원? 이거 김일성 아니야? 맞아요. 금강산에서 판대요. 아 개새끼. 아니 근데 여러분들 개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갑자기 추억이 생각나는데, 저 영장 당하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 컨텐츠 했었거든요 한번. 근데 그때 누가 탄 박스? 그걸 갖고 와서 그걸 인정해갖고 경무청에다 신고해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한번. 예. 이런 게 진짜 골동품이지. 홈매트. 홈매트. 옛날에는 얘들아, 옛날엔 말이다, 이제 건빵 크기로 생긴 이 파란색 냄새 맡으면 약간 냄새 좀 중독성 있는 그 홈매트라고 얘들아, 그런 칩이 있었다 이 새끼들아. 여기다 하나 탁 놓고 그걸 꼽아놓고 자면은 모기가 들러붙지를 못했어요. 어? 모기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진짜지. 아 지금도 있어? 아 그래? 다 쓰면은 말이다 그 파랬던 것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변해가면서. 아 기억나네. 이건 뭔데? 뭐 1960년대 명필이 써준 글씨들. 명필이라는 사람이? 아니 명필. 아 명필. 아 명필. 명필 누구. 이분 이름이 김정희씨? 예.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 작품의 이름은 묵란도랍니다. 묵란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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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란도라 쳐보세요. 쳐보고 비교해보고 본인이 쓴 거면 싸대기 때려야 돼. 이런 씨. 이게 명필이지. 빼뚤빼뚤한 뭐예요 저게. 네. 이런 건 딱 보면은 살살 이런 건 딱 보면은 글씨가 딱 느껴지거든 약간? 그 기운이? 근데 이거는 아 퀄리티 개구리네. 예. 자 예. 이거 1977년 오! 최현우 마술사, 최현우 마술사 데뷔 퍼포먼스 에디션 사인 빈티지 팩입니다. 오 이건 조금 약간 그럴 수 있겠다. 최현우는 그냥 이제 천재 마술사, 약간 우리나라에 좀 알아주는 마술사지. 세계 무대 가면 어느 정도야? 그건 모르지. 아 세계 챔피언십 우승했어? 월크리시구나. 넘어갈게요. 예. 어떤 새끼야 이 새끼. 아. 이 다음 걸 봐야 돼요. 오덕 새끼들은 답이 없다. 20살 처먹고 집에 처박혀서 고무고무 원피스를 보고 있는 상상을 하면 내가 아빠라도 아들이고 뭐고 포적에서 파낸 다음 일본에 귀향을 보내버릴 거다. 수용소 새끼들은 답이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 가운데 있는 시계가 김영삼 대통령 시계라는데. 국정원 시계 아니야 이거? 네, 김영삼 대통령 시계래요. 야 이런 건 가치 있어. 근데 김영삼? 아 영삼 YS 시절은 그렇게 뭐 그래도 국정원 시계 이런 거는 진짜 괜찮네요. 뭐야? 포켓몬. 포켓몬스터.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어디 붙여놓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네. 이런 게 진짜로 진품 명품이지. 야 뮤치 있어? 뮤치 찾아봐. 뮤치가 제일 쩔었어 내가 알기로는.
저는 예전에 그냥 친구들 옆에서 빵은 안 먹고 스티커만 가지고 빵 버리던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전 옆에서 빵을 처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유 급식 주면은 그때 이제 우유를 또 버린 애들이 있어가지고 우유 버린 애들 그 우유랑 빵 버리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다 처먹고 그랬는데. 소년 챔프. 소년 챔프. 옛날에는 이거 많이 봤는데. 옛날에는 주말에 교회 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서점 같은 데 들어갔고 이런 거책 나온 거 보고 읽고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남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새로 나온 게임 정보 같은 것도 뭐 게임 메카 뭐 이런 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인벤이라든지.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는데 그때는 뭐 서점 가가지고 그런 게임 신작 정보 같은 거 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지, 게임피아. 어우, 알고 있네. 야. 어? 야, 이거는. 걔랑 거의 100만원씩 하죠, 이거. 야, 비전도 있고. 이거는 이분 대박인데? 조커도 있고. 와, 야, 피규어 이렇게 그 진열장까지 사가지고 모을 정도면 이분은 진짜 권위자신데? 와, 개쩐다. 퀄리티 지리는데? 와, 조커, 히스레저. 와. 하나에 100만원이라고 말하더라고. 아, 이거 하나야, 다? 네. 하나에 100만원. 한 개. 와. 아, 근데 퀄리티가 좀 있어서 가격대가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딱 봐도, 여러분들. 예. 이건 본인 집 가보인 삼엽충이래요. 집에 화석이 있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집에 많이들 있으시네, 여러분들. 그냥 그건 인정할게요. 예. 그건 인정. 아니, 집에 공포가 있으면 불법 아닙니까? 오, 야, 이런 거. 그 청와대 시계. 네, 이거 이명박. 야. 오, 이분 애국보수시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깸뺑에 있죠, 깸뺑. 이명박 대통령님이 또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혈 내려놨는지 와, 찾아주세요. 오랜만이다, 아무 닌텐도 말하지 말고 제발 밖에 좀 DS. 돌아다녀. 와. 티티칩. 우와. 너 알아, 이것도? 또 환장합니다, 랄프. 아니 이거 중요해. 티티칩이 약간 불법이죠. 이게 불법인데 원래 칩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티티칩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게임을 넣을 수가 있어요. 티티칩. 아, 이게 그 맞는 그런 거야? 네. 티티알포. 아, 랄프 또눈 돌아가죠? 아니 예, 무슨 아, 너 서브컬처에 환장합니다. 야, 이런 거 스포츠인들의 이런 거는 진짜 가치가 있는 거지, 우수상.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름이 더 특이하네요. 박팔근이래. 팔근이. 오. 애플 본사 가망이랍니다. 전 세계 3개밖에 없고요.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애용하던 애장품이라고 합니다. 지랄하고 있네, 씨발 새끼가. 아니, 그러니까 검색도 해보지 마, 씨발. 귀찮아. 야, 닥쳐, 개새끼야. 오! 빠따! 베이비 루스. 친필 사인 빠따. 베이비 루스가 누군가 있는데. 오, 몰라? 예. 네. 베이비 루스, 미국의 전설의 아, 야구선수. 진짜요? 그럼 가치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땡큐라고? 뭐가 땡큐인데? 약간 본인이 그냥 강목에다가.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네. 심지어 베이비 루스가 아니라 베이브 루스야. 베이브를 베이비라고 줬다니까, 개새끼가. 거기다 루스도 틀렸대. 루스인데 루스로 했어, 이 개새끼. 넘어갑시다. 귀여우니까. 이거는 뭐 강정호 선수 친필 사인볼. 오, 이거 야구 카드는 이건 어디서 사는 거야? 이 콜렉션도 80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았대요 본인. 아, 진짜? 이거는 좀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80만 원에 딱 파는다니까, 이 카드 자체가. 야구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엄청 모으시잖아요. 음주운전자라서 조금 저기 한다. 강정호 사인 CD를 그럼 중고나라에 쳐봅시다. 예. 에? 15,000원? 2만 원? 이 새끼 봐라. <말아. 웃음>
밀짚 모자 루피가 쓰던 밀짚 모자랍니다. 아 루피가 쓰던 거라고? 예. 그래 그래. 오! 요! 이거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 적어놨는데. 오 여러분. 600만 원? 돌아가셨잖아. 네. 일단 돌아가시면 그 가치가 확 올라가요. 아시죠, 여러분들? 아, 여러분 왜 채팅으로 자꾸 왜 그래요?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여러분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는 올릴게요. 이거는 그 김대중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께서 직접 그리신 거니까. 이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정치색을 떠나서 귀한 물건인 건 맞아요.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확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다음 이건 뭐야? 와 이게 좀 내가 무서운데 이 사람은. 옛날에 와 서든어택 하던 것도 그때 그것도 있대요. 그때 그 영상도 있대요. GTA? 예. 잠깐만 이거 이 씨발놈이 저기 올린 거 아니야? 유튜브에다가? 치킨 기프티콘 줄게. 괜찮지? 치킨 치킨 기프티콘 줄게. 치킨 한 마리 사줄게. 이쁘다. 오 슬램덩크 전권. 전권이야? 야 오 근데 슬램덩크는 진짜 저기지 레전드지. 슬램덩크 자체가. 자 다음 뭐지? 아까우치가 만든 홈프로스트. 아 웃기다 근데 뭔가 우와 진정한 컬렉터다. 우와 토니 스타크도 다 모았어. 마크 시리즈 다. 우와 와 이분 진짜 완전 진정한 마블빠인데? 와 이런 건 와 이거는 그냥 피규어 다른 분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야 이분 강력한 후보입니다. 저 이분 적어 넣어도 되죠? 이분은 자격 있죠 여러분들? 인정? 그리고 저한테 이 중에 하나 주세요. 이 중에 하나 줬대요. 헤헤헤. 저 헐크 버스터 갖고 띠빠요. 헐크 버스터 주시면 안 돼요? 할리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소사이드 스쿼드. 우와 진짜 이분 그냥 대박이다. 데드풀도 있고 옆에. 우와 얘 해리포터. 이소룡 나선환. 우와 나선환 만드는 이것도 있어. 바다 출렁이는 거. 우와 이것도 피규어로 나왔나봐. 그 진격의 거인 맞네. 와 이분 인정이다. 삼성 휠마우스 설치 CD래. 갑자기 좀 되게 좀 퀄리티가 확 떨어져 버리네. 아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 에? 아니 뭐야 이거. 이분은 그런 거 하시나 보다. 그 골동품 판매 하시나 보다. 금성 TV라는데. 금성 TV 옛날에는 삼성이 금성이었어. 이것도 금성 선풍기. 야 7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아직까지 돌아가네요. 그래서 이걸로 바람 쐬나 봐요. 와 골든스타. 이걸 지금까지 갖고 계신 거. 야 도란스. 도란스다. 와 저걸 이거 돼지코 도란스 여러분들 아세요?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저거를. 220으로 깍대기를 동그란 걸. 가야시대 향로 곰방대 연도는 미정 토기 청자 백자 개비쌈 다 개비싸다고. 청자 백자 진짜 찐인가봐. 이분 올리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예 이분 올릴게요. 근데 비싸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입증이 안 되니까 올리지 마. 입증이 안 됐다고? 아니 근데 그래 보이는데 딱 봐도 뭔지 이런 느낌 이런 질감 같은 게 제가 좀 볼 줄 알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이분은 진품명품 한번 출연하셨을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피규어 끝판왕. 예, 반응들이 좀 그러네. 아 우리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국가유공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15년 6.25 때 입은 군복 일세, 동년배들은 다 아는 나라감, 참전용사 인증 코트. 야 본인이 아니라 저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겠지. 네. 근데 군복이 디지털인데? 아 디지털 싫어합니까? 디지털 군복에서 넌 좀 깎였어. 패스. 우와. 이분 저기 뭐야 애주가시네. 이분 아버님께서 술병, 술잔 이런 걸 콜렉팅 하신대요. 오. 저 깨면 우승한다고? 집에 있는 장돌이 갖다 저거 깨래. 오, 야 이런 거, 야 소주 옛날 소주 여러분들. 오 이런 것도? 와 오란시다. 너 오란시 아냐? 이거 이 병 너 모르지? 병은 모르는데 오란시 뭐죠? 주택복권. 오, 야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할아버지가 모은 주택복권이.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요? 주택복권 이렇게 자 추첨할게요. 뒤에 돌아가는 뱅글뱅글판이 있고 거기 이쁜 언니들 이렇게 다 계시는데 틱틱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탁 눌러가지고 뒤에 팍 쌓아가지고 하는 뽑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옛날에 그 주말에만 나왔었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다음은 4등 추첨 100단이 한 개 번호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4등 확인합니다. 코코카카. 우와 뮤츠 있구나 이 친구. 이야 뮤츠 나왔어. 뮤츠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요. 야 뮤츠 모은 친구가 있네. 대박. 근데 이거 진짜 모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 내 친구들이 옛날에. 코트 개꿀당님 가라사대 뮤츠 아킬레스건 보소. 이건 뭐야? 달 토지 증서예요. 달에 자기 땅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 막 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네 땅이야? 그 땅의 주인은 누구고? 장난해? 아 이게 네 거야? 그 저기 중개사가 누구야? 말이 돼? 참. 코코카카.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진 봤는데 1등은 사실 정해졌다고 봅니다. 피규어 끝판왕이신 그 닉네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자 이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딱 정말 1등이 딱 그 눈에 띄는 네,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이분으로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모으셨던 그 열정도 높이 사고요. 퀄리티 하나하나 생각해가지고 진열을 해놓으신 거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 같아요. 자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한테 다시 그 연락 주시면은 10만원 문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레전드 맞아 이분. 인정이야. 이 정도 모았으면 서브컬처의 끝판왕이야 이분은. 사진 보내주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